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진짜로 안 사야지, 안 사야지 하면서 제 카드 저기 사용도 한도를 만들어 버린다고 막 그러는 남편의 협박인데도 또 샀습니다. 언박싱 해보려고요. 더 뜯어야겠어요. 이건 란타나인데요. 얘가 협죽도 까고, 그래서 사실은 전에 2008년도에 키우다가, 이게 엄청난 독초라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 안 키웠는데, 이쁘잖아요. 그래서 색깔이 변하고 이러는 모습이 예뻐서 다시 한번 샀어요. 아이도 아빠 보니까 지금. 협죽도. 그리고 얘는, 두 개는 다 사실 사무실에는 양귀가 좀 많아야 된대요. 그래서 동양란을 샀는데 동양란은 꽃이 보통 춘란이니까 겨울에 피잖아요. 그래서 꽃이 보고 싶어서 호접란, 서양란을 샀습니다. 하나 있는데 하나가 외로울 것 같아서. 아, 그리고 사실은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던 거라서 제가 공부한 호접란을 공부해 보려고요. 그래서 지금 일단 수경 재배를 했는데 창가에 갖다 놓으니까 애들이 예쁘죠? 잘 보이시나? 이거 하고 보이죠? 안 보이나? 호접란 두 개와 란타나를 구매했습니다. 언박싱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